사람 생활이 지금 56세시잖아요. 네네. 살아온 게 그냥 일평생 힘드신 거죠. 좋을 때보다는 힘든 게 연속이고 40대 중반서부터 더더욱 힘들어지셨고요. 물론 지금도 혜은연이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도 더 힘들어지신 건 사실이고요. 아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뭐가 보였냐면은 소송 같은 게 있으신가? 왜 저기 관제, 우리가 관제라고 하죠? 그게 두 개 정도는 보였어요. 그리고 집안에 혹시 한 5년 내로 초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한 고무렵을 돌아가셨어요. 2015년도에.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소송 보였다는 게 있어요. 두세 개 정도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가 않고 너무 많은 전재산을 다 잃어서 바보잖아요 자기. 그러게요. 지금 생각하니까 바보지시죠. 너무 네. 쉽게 너무 믿는다는 표현이 맞겠죠. 왜냐면 마음 두고 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는 남자하고 같이 결부된 건가요?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몇 개가 걸려 있어서. 아, 그분은 승씨가 뭐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사람도 김씨고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민등록상에는 64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뱀띠네? 아니 말띠네요? 아니 용띠네요? 모르겠어요. 띠가. 근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번호상은 그래요. 용띠 같으시면은 용띠 같으시면 머리 좋으니까 누구 말 안 들을 거고 자기 고집 환승질 할 거고 셀 거고요. 보세요. 네. 왜 그런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사람이 하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가장 큰 거는 우리 김씨 기주님이 운세가 그렇게 사나울 때는 네. 운세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운세가 나쁠 때는요. 내한테 인연이 쥐어지는 것도 나쁜 인연이 들어오고요. 그로 나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뭐 투자가 됐건 아니면 뭐가 문서를 잡는다든가 이것도 안 좋은 것만 내 잡습니다. 지금 우리 기주님이 딱 40대 중반 되시면서부터 아이들 분 남편하고도 이혼도 하시고 새로운 인연도 그때 들어왔을 거 아니면 그 전부터 아마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듣지는 말아요. 남편하고 금슬이 옛날 옛적에 깨져가지고 그나마 아이들 낳고 산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 뭐 많은 숱한 인연들도 있을 거고 뭐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벗도 있을 거고 근데 40대 중반 되시면서 큰 운이 들어왔었어요 기주님한테. 근데 우리 기주님은 그 운이 들어와 있는 걸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냥 넘쳐버리고 놓쳐버리고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 운이 넘쳐 있다 보니까 넘쳤다는 건 악재로 변합니다. 악재로 변화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닌 인연도 들어와서 그로 인해 가지고 금전 손실도 들어오고 이제는 변호사도 갖다 들이대고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내 호주머니가 비어있고 답답하시니까 찾아오셨는데 가장 큰 거는 내년 이민년이에요. 22년도가 내년이. 이때 또 어떻게 사실 수 있을까 좀 막연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찾아서 오신 건 알겠는데 우리 기준님이 또 내년이면 지금 일곱이 되셔요 또. 그러면은 10년 전에 나한테 큰 운이 왔던 게 넘쳐 갖고 있던 게 요번에 또 한번 넘치는 격이 될 거예요. 요번에는 한 4년 내지 5년짜리 큰 운이 들어오는데 내 운세가 좋지 않고서는 법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불리하게 됩니다. 내 운세가 좋을 때는 대도 않는 일이 생겨요. 이제까지 살아보시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일이 술술 풀리고 좋은 일이 있고 그건 뭐냐면 내 운세가 되게 좋을 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대도 않는 일이 생기는데 내 운세가 죽으라 죽으라 하는 시점이 지금까지도 그런데 내년에 무슨 일 하는데 엉덩이 붙이고 있을 새가 없을 거예요. 자기는 되게 바빠요. 돈도 안 되면서. 그러면서 또 웃긴 게 또 있네. 뭐 또 뭐 문서 잡아보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돈도 없다면서? 아니 없는데요. 문서가 또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을 이사를 할지 뭐를 할지 계획은 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터지고 나서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하잖아요 지금 집을. 근데 그 지금 있는 곳에서도 네. 이사는 하셔야 될 겁니다. 이사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줄여서라도.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 집이 그래도 한 20년은 사셨나 봐요. 꽤 사셨나 네, 본데.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론 아이들 뭐 잘 크고 그런 거야 됐겠습니다만 금전적으로 느는 것보다는 네. 까이는 거고 우한 가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작게라도 그 집은 줄여서라도 옮기시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문서예요. 아, 왜냐하면 이사가 할 때도 뭐 계약서 같은 거 써야 되니까. 가장 큰 거는요. 네. 내 운세 좀 올리세요. 아, 제 운세. 경주 김씨라 하셨잖아요. 네. 경주 김씨. 자식은 둘인가요? 네. 남매예요? 네, 아들 하나 있고 둘째 딸이. 딸은 아들은 몇 살이에요? 닭띠 29이요. 효자는 분명히 맞습니다. 아들이. 네. 효자는 분명히 착해요. 아이들 둘 다 착한데. 딸은 좀 못된 구석이 있다면 아들은 그래도 좀 선한 구석이 많은데 2년 전부터 아이도 많이 좀 힘들고 안 풀리고 있어요. 네. 어찌됐든 아들도 있고 엄마가 주장이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이끌고 가야 되는 집이고 네. 엄마의 운세가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 뭐 아들, 딸 다 간단하게 제가 처방을 드린다면 운세 좀 높이시라고 내 개인적인 운 대운도 좀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야만 이 관제 소송되어 있는 이 두 건, 세 건이 실탈이 풀리듯이 풀립니다. 간단해요. 우리 기중님이 지금 패딩 조끼를 입고 오셨는데 네. 그 패딩 조끼 안에 무슨 냄새나는 변이라도 뭐가 묻어있다. 패딩이 아니라 무스탕을 입고 오리털을 입고 뭘 입어도 그 냄새는 올라옵니다. 네. 간단한 거예요. 이걸 닦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님한테는 안 좋은 기운이, 안 좋은 운세가 잔뜩 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풀리지 않는 거고 그거 벗어나세요. 간단한 겁니다. 뭐 내년엔 말띠가 운세가 좀 풀린다는 얘기는 그런... 말띠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생일은 언제세요? 음력 10월 20이요. 봐요. 이제까지 못 살았다 소리 못 하거든요. 쉬운 말로 남들한테 손 벌리고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내 운세가 도래하면서 안 좋은 운세로 들어올 때 네. 완전 급추락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추락한 거 올라가려면은 내년 이민년에 오는 운세가 말띠가 좀 괜찮다 누가 그래요? 난 그렇게 안 봐요. 병호생은 특히 그렇게 안 봐요. 유튜브. 그러니까요. 유튜브에도 나오시면 그거는 병호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시간도 있고. 그럼요. 때도 있고 네.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기준님은 제가 조금 어렵게 봅니다. 그래요? 오죽하면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운세 좀 올리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제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보세요. 내가 내 돈, 내 재물을 없애면서 네. 왜 내가 억울해져야 돼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 본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관제라는 것이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걸렸는데 그냥 얼토당토않게라는 말 자체가 네. 유야 뭐야 그냥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리재고 저리재고 하진 않고 얼토당토않게 이리저리 이렇게 당한 격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도와주려고 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었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서는 깨닫잖아요. 전혀 뭐 진짜 내 운세를 끌어올리지 않고 그러면은 뭐 해결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잡혔어요. 잡힌 건 어쨌건요. 그 사람이 만세 부르고 배째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쵸? 그게 딱 그거예요. 우리 기준님이 운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만났고 그럼 그 사람이 어딘가 묻어놨든지 다 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어차피 잡혔으니까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1년 살지 5년 살지 10년 살지는 이제 피해자들하고의 합의가 남아있겠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씨 기준님이 운세가 사나우니까 그 사람은 만세 부르고 지금 이대로라면 만세 부르고 그냥 들어앉아서 그냥 하는 길에 좀 더 살겠다. 근데 내 운세가 좋을 때는요. 그 사람 마음에 변심이 옵니다. 어떻게라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을 가져갔어. 요 5억이라도 7억이라도 내가 반절이라도 줄 테니까 합의 좀 해달라. 이렇게 방향으로 쏠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그게 그 사람이 그냥 사는 길에 더 살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운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 운에 따라서 상대방도 있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 운세에 따라서 인연도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거고 금전도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음 두고 살 사람들 없습니다. 친구나 벗은 돈도 되지만 남자복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저보다 누나세요 한참.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한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랑도 해보고 다 살아봤잖아요. 저는 결혼도 못 해봤다니까요. 아무튼 운세 좀 올리시고 나면은 웃을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 드릴게요.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네. 더 궁금한 거 없죠? 예, 그게 지금 현재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이에요. 아버님, 친정 아버님도 서울이세요? 예, 여기 서초구 신원동에서 태어나고. 이거 청계산 밑에요? 예. 엄마는 우리 양재동에 사세요 지금. 아. 근데 저기 아들이 지금 여자친구 동갑자리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둘이 결혼식은 내년에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도 문세입니다. 그것도 혼인신고네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자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들이 좀 모르다면은요. 네. 여자애는 좀 야무집니다. 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아들을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조금 아쉽다면은 아이가 아드님이 더 잘 풀리게 조금 덜 풀려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아이한테 첫 큰 운이 들어온 거 그냥 남겼잖아요. 27에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요. 27, 37, 47 이런 식으로 10년짜리 운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막 이런 게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또 결혼 생활하시다가 헤어지시게 된 것도 어느 쯤에 곧 그 중반에 꼭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10년짜리 큰 운이 그때쯤 되면 와요 누구에게나. 근데 몰라서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기준님 같이 이렇게 큰 일들이 꼭 벌어져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에도 27살에 운을 주었는데 그 운을 안 받아져 있거든요. 크게 나빠지진 않았지만 더 잘 될 애가 덜 돼 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 저기 우체국에서 집배일하는 그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약직인가요? 아니요. 정직원이네요. 네. 그럼 지금 최신부 소속이네. 네. 공부 조금만 더 하라고 하세요. 아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산란하고 네. 마음이 산란하고 내 운이 넘쳐 있으면 공부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딸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네. 쟤는 되게 좀 많이 답답해 보이는데 딸은. 지금 딸이 딱 27이라고 했나요? 네. 그 지금 운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돼지띠요. 근데 지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고요. 우선 마음이 안 잡힙니다. 마음이 안 잡힙니다. 직장을 그만둔 지 이제 한 20일 지났는데 10월 말까지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데 그런 것도 궁금해요. 운이 넘쳐 있기 때문에 딱 그거예요. 27살짜리가 37살까지 쓸 수 있는 큰 운이 와 있거든요. 지금 운이라는 거는 받아야지 나한테 운이지 내비도 운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취. 그러니까 잘 다니던 직장도 어찌든 뭐 그만두게 되고 마땅하게 내가 뭐 방향 제시를 내가 해놓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게 운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 이 큰 운이 없는 게 낫지 큰 운은 받아야 나한테 큰 운이에요. 내비두면 큰 악취예요. 딱 그게 우리 기준님 케이스예요. 운 높여보세요.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반절 이상이라도 찾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요. 네. 거의 그럼 방법은 또 뭐가 있나요? 저희가 아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 방법은 높여야 되는지 운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경주김씨라고 하셨잖아요. 네. 경주김씨 우리 기준님을 기준으로 해서 아버님이 첫 번째 1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7대주에 계신 양반이 계세요. 아. 성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네. 그분에게 크게 제례 좀 다 드리고 운 좀 주세요. 이것 좀 했죠. 그 운에서 지금 넘쳐있기 때문에 험한 일들이 생깁니다.